오, 예쁘다. 이제. 아, 너무 예뻐요. 오, 예쁘다. 잘하고 있어. 그치, 눈물 한 번. 결혼을 늦게 하거나 혹은 또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볼 인생 사진의 주인공은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예비 부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결혼 연령이 많이 이제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결혼한다 그러면 엄청 빠른 맞아요. 거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한 30살쯤 되시는 분들이 다 저처럼 늙어 있었잖아요. 네. 요즘 30살은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청년들을 어떻게 좀 20대면 사실 예전에는 빠른 건 아니었지만 아닌데.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요즘 청년들의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해요.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29살 김영광, 26살 민경서입니다. 저희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제가 딱 그 입사하고 저희 조연출 선배, 회사 선배로 2주 먼저 들어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네요. 제가 연애 초창기 때부터 계속 결혼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초반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너무 섣불리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있죠. 이후로 이제 계속 부모님들이랑 교류가 잦았는데 부모님들이랑도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결혼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인생 사진은 결혼식을 앞두고 찍은 웨딩 사진인데요. 저희도 웨딩사진. 사진만 찍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막 받은 따끈따끈한 우와. 사진입니다. 야. 어머나 예뻐라. 제일 행복할 때죠. 어디에요? 드레스 샵이에요? 안녕하세요. 반응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남자들 중요합니다, 저때. 네. 사실 결혼은 여자가 꽃이죠. 네, 제일 여자가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 할 때고. 오늘 드레스 이제 셀렉하고 이제 어떤 드레스 입고 결혼할지 정하는 날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약간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 씨 반응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듣고 불안한데요? 벌써 다 긴장하고 계셨나요? 아, 잘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긴장해서 더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좀 염려가 돼요. 우리 신부님 헤어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벌써 초조하시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저희 첫 번째 준비되고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오, 예쁘다. 이제. 너무 예뻐요. 오, 예쁘다. 잘하고 있어. 그치, 눈물 한 번. 아, 이제 너무 아름다우시네. 오늘 너무 예쁘다. 아, 네. 와, 너무 예쁜데? 진짜? 얘는 여기 시술을 먼저 하니까 15일. 너무 처음부터 그 단위로 많이 해. 같이 들어와. 몇 번을 이어야 되거든요. 알죠?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딱 결혼에 이런 느낌. 우리 신부님이 일단 너무 미인이시네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쁜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 잘했어요. 그겁니다. 이쁜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 잘했어요. 그겁니다. 오, 잘했어요. 아니 멘트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네. 그럼 뺐지. 나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진짜? 아, 나 너무 못 고르겠어. 너무 어려워. 결혼을 한 네 번 할까? 난 좋아. 다 나랑 하는 거지? 아니 정말 좀 그 외모만 봤을 때는 몰라 못 느꼈는데 진짜 자상하신 거. 그러니까요. 엄청.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오. 게.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근데 비주얼 특이한 다른 거.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 난 그래서 좋아합니다. 세 번째 드레스가 이제 딱 보는 순간 경서 옷이다 싶었거든. 아 진짜? 다른 것도 이쁘긴 했는데. 근데 나도 보다 보니까 뭔가. 딱 사진 잘 못 찍어갖고 원래는 더 예쁘다 이거죠. 살려 계시네요. 아 이제 결혼을 진짜 하는구나 이러면서 조금 실감이 많이 나기도 했고 공주놀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살면서 언제 이렇게 많은 드레스를 입어볼까 싶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드레스샵이 다 청담동 쪽에 있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가성비에 맞는 드레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잘 찾아서 온 것 같아서 조금 처음에 들었던 부담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 어쨌든 그 비용적인 거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 중에 결혼을 네.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액자랑 앨범. 액자 보여드릴게요. 네. 어머나 액자도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멋있다. 저건 딱 걸어놓으면은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아닌 것 같지만. 웨딩 사진은 그럼요. 좀 많이 깎아야죠. 네, 좀... 포토샵으로. 네, 나중에 이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요. 그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괜찮네. 그러니까. 사진만으로 내가 좀 다르긴 한데 괜찮아. 많이 되게 이쁘다. 이거 핏 같은 거. 이거 액자로 하기 잘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에 항상 돈이 붙으니까 맞아요. 재정적으로나 그런 게 좀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아 진짜. 물 쓰듯이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쵸. 항상 선택할 때마다 고민하고 선택해야 돼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이 좀 남는 거니까 남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사진이 제일 많이 신경을 썼고 집으로 왔구나. 잘 싸는 거 말씀 한번 읽어볼까? 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부부가 같이 저렇게 큐티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는 싸움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잘 정하고 하면은 좀 더 성숙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밖에서는 싸우지 말자. 그래? 그래. 집에서 싸우고 그럼 하루 종일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싸우면 집에서 싸우면 되고 밖에서 싸우면 그러게요. 당일에 꼭 푼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럼요. 근데 11시 59분에 싸우면 어떡하지? 못 풀면 어떡해? 그러면은 5만 원 내기. 어때? 너무 귀엽네요. 당신이 와라. 그래.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까지 설레는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설렘설렘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사실 저도 결혼 전에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감히 전도사에게 큐티를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반 성도가 전도사에게 먼저 우리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쨌든 우리 시간에 11조를 좀 드리자. 우리가 데이트하는 시간 중에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큐티를 했었어요. 연애 때 쭉.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게 큐티를 하면서 더 서로를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어려운 부분들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계획까지 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말 불같이 싸우거든요. 네, 아니, 저, 제 성격이 급욱하는데 와이프는 꾹꾹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꾹꾹꾹꾹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폭발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참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는 또 화해 큐티를 하죠. 아, 큐티는 화해할 때만. 아, 아니요. 그래서 이제 방지하고자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방법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깊은 마음 속에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랑도 못 나눌 맞아요. 대화를 그냥 속에 있는 끝까지의 그 비열한 내 마음까지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랬다 이러면서 서로가 화해하게 되고 정말 깊은 유대감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큐티가 아니고 그냥 대화로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말씀을 네. 읽고 기도하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정말 끝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될 수 있는 네. 부부싸움 후에 제일 먼저 함께 읽을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아, 네. 갑자기 회개를. 네 마음. 죄송합니다, 주님. 어떠셨어요, 보시고? 아, 저는 네. 사실 남편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나누고 막 이런 모습이 사실 저는 결혼해서 후에 이제 나누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할 것 같고 그리고 부부는요 조금 솔직하게 표현도 좀 많이 하고 내 마음 있는 거를 솔직하게 털어놔야지 그렇지.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큐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뭐 벌써 이미 하나님 안에 축복 가득으로 시작을 하니까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가족이 될 것 같네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 22살에 결혼 준비를 해서 23살 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진짜 일찍 하셨다. 네, 엄마가 22살에 결혼하는 건 안 돼! 이러셔서 그럼 저 23살 되자마자 할 거예요. 이래서 2월 달에 제가 이제 20년 차, 아 20주년이에요. 20주년이에요. 올해 결혼 20주년. 며칠 후면 네. 20주년이에요. 와. 이제 그때도 생각이 나고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우리 부부를 정말 하나 되게 해주셨던 건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면 정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지금은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맞아요. 아니, 진짜로 보면 이게 결국에는 부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요즘 느끼는 게 친구도 그렇고 사실 좀 더 나아가듯이 부모님까지도 그럴 정도로 저는 맞아요. 진짜 저희 부부밖에 없다라는 걸 요즘 절실히 느끼거든요. 둘이 있으니까 좀 힘이 나거든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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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이민아 집사님과 네. 또 우리 인생 사진관을 통해서 엄청 많은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결혼 준비 과정 기억나시는지요? 아마 제일 설레이기도 하고 사실은 준비 과정 싸우기도 제일 많이 싸울 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 가족, 두 가문이 맞아. 함께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렇죠. 또 문화가 다른데 그때 느껴야 할 그런 아픔, 갈등들 맞아요. 좀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옆에서 아니, 많이 도움을 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예비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큐티하는 모습 참 너무 보기 좋았고 크리스천 이제 부부들 집장만, 뭐 살림장만, 신혼여행 이런 거 준비할 거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예비 부부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내의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나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생 본분이잖아요. 그걸 위해 파트너로
반려자로 동역자로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신 건데 자꾸만 우리 목적을 바꿔. 목적이 결혼이고 목적이 부부의 행복이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 하다 보면 부부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예비 부부들에게 너무나 도움되는 말씀을 또 네. 해주셨어요. 네. 우리 또 신앙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표를 주셨는데 우리 다른 패널 분들은 좀 실제적인 얘기, 조언들 좀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전에 이거는 하지 말자. 아니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있으면 우리 이민아 대표님부터. 네. 결혼 준비할 때 정말 많이들 싸우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면 정말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설레임과 감격함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혼수는 뭘 더 해야 맞아요. 되고 뭐 예단비는 더 해야 되고 우리 신혼여행은 그래도 더 좋은데 가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쏟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또 많이 실족하게 되고 맞아. 갈등이 맞아. 생기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짝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좋지 않을까. 저는 저를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진짜 신혼 때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네. 치약 뚜껑 안 닫는 거, 컵 마시고 논 거, 뭐 옷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괜히 그 자존심,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자꾸 막 다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내려놓음, 내려놓음. 내가 남편을 좀 섬기고 하면 되는데 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잔소리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존심 내세우다 싸우게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서 아 그래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싸울 일도 줄고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남편도 아마 저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컵 따로 놓는 것도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서로 인정하면 맞아요. 오히려 더 편하고 그걸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어서 말이죠. 네.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축하 사연이 있거든요. 궁금하죠? 네. 정화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김예신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6살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5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어렸을 때 같은 교회를 섬기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오, 아버지들의 소개로 만났대요. 남자친구의 진중하고 다정한 성격에 많은 매력을 느꼈고 목회자 집안이기에 신앙적으로 큰 트러블 없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믿음의 배우자로 생각하게 되어 일찍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5월 결혼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분도 20대 예비 부부네요. 네. 우리 김혜신 자매님 정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네. 와,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생 사진관에서는요 만남과 결혼 또 임신과 출산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축하해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일상 그리고 또 새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의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네. 보면서 정말 예전에 제가 결혼을 준비했을 때 그 풋풋한 기억들 맞아요. 정말 간절했던 뭐랄까 전세만 살아도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정말 소중한 마음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감사도 느끼고 또 우리 신혼부부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꼭 축복된 결혼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사연들을 보면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도전을 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변화된 또 시간들을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민아 지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 가정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멘. 또 자녀는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전국교회 어딜 가나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젊은 부부를 만나면 그분 이름 앞에 존경하는 아무개 집사님, 존경하는 아무개 형제님 이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좀 마무리해 주실 말씀 좀 예. 전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최대의 걸작품 인간뿐만 아니에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짐승들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들 얘기하죠. 우리에겐 본능이란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생을 명하신 분이 있어서 생명되는 거잖아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들 기억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함께 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인생사진관, 다음 주에 만날 인생사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